오늘의 승부주를 예상해보는 시간입니다. 5번 아이 승부주 먼저 어제 제시를 해드린 종목들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IM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연구원의 종목 먼저 보고 계십니다. 슈프리마인데요. 오늘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장중에 4.1%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2.5%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와운에서 박영식 전문가의 종목 보겠는데요. 화신을 어제 말씀해 주셨었죠. 상승과 하락을 오늘 좀 오가는 양상이었습니다. 2.03%의 오름세까지 나타내다가 이 시각 현재 오름폭이 다소 줄어들었네요. 0.8%의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오기철 차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거래소가 코스닥 시장보다 당분간 좀 유망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앞서서 들어봤는데요. 마침 또 종목을 거래소에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테크인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는 뭐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분기부터 실적이 호조가 보이면서 2013년도 실적 개선에 좀 기대를 갖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서 마진율이 좀 호전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고속치 마운트 매출을 발생으로 시작을 해서 반도체 장비 부분의 매출 및 이익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장비 사업의 영역 확대를 통해서 신성장 모멘텀이 좀 기대가 좀 유효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봐서는 좀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올해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날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오늘 뭐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75,000원, 손절가 61,000원으로 삼성테크인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삼성테크인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에서 또 관심 종목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KTB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정용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시장의 관심주 어떤 걸 선정하셨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이녹스는 FPCB용 커버레이와 3레이어 FCCL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뭐 전방산업의 스마트폰 확대에 따라서 FPCB 적용의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2013년도 온기로 봤을 때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2012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가이던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1,900억에서 한 2,000억 가량의 매출액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325억에서 한 350억 정도 영업이익 밴드를 가이던스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FPCB 보호필름인 커버레이 국내 1위 업체이고요. 국내 FPCB 성장과 함께 상당히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뭐 1월부터 상당히 뭐 그 주가 자체가 횡보를 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틀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 1분기 매출은 뭐 418억의 영업이 68억 정도로 예상되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IT 부품 업체들이 1분기에는 비수기이긴 한데 이녹스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인 481억의 영업이익이 83억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최대 실적이 갱신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재 뉴스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일본의 엔저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대한 수혜 주로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원재료의 45%를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면적 OLED 시장 개화 시에는 PR을 응용한 OLED 소재 또한 향후에 기대되는 그 재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향후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좀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올해 온기로 봤을 때 포드 EPS로 9배 미만의 구간에 있는 밸류에이션 구간입니다. 이 업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3배 그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영역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한 3개월 목표가로 한 3만 2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올해 1년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도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월 중순부터 고점에서 박스권 내에서 다소 횡보를 하고 있는 양상이었는데요. 다시금 상승 탄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개월 중단기적으로 보셔도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이녹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KTB 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정용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